액체 질소란 질소 기체를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봤을 땐 끓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액체 질소를 슐리렌 특수 카메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보온병 가장 위에 담겨있던 냉각된 기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후에 액체 질소가 아래로 흘러내리는데요. 동시에 액체 질소 방울이 위로 튀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하얀 연기만 보는 게 아닌 액체 질소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파프리카를 담가 보겠습니다. 안이 비어있는 파프리카에 구멍을 뚫고 내부까지 충분히 얼렸는데요. 이 얼어붙은 파프리카를 위에서 떨어뜨리자 파프리카에서 흘러나오는 냉기 또한 아래로 흘러내리며 깨진 조각과 함께 퍼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봐도 참 신기하죠? 지금까지 액체 질소로 인해 얼어붙은 물체의 모습을 봤다면 이번에는 보다 새롭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선과 액체 질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선을 플라스크에 끼우고 액체 질소를 부어주자 풍선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액체 질소를 더 넣자 쪼그라들던 풍선이 아예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분명 방금까지 동그랗던 풍선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요? 그 원리는 바로 샤르레 법칙에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풍선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고 그 결과 풍선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온도가 낮은 액체 질소에서는 풍선이 쪼그라들기만 하고 다시 실온에 두면 원래 형태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다 따면 모든 걸 얼어붙게 만드는 이 액체 질소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전과 다름없이 멀쩡한 손, 그 원리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체 질소는 피부에 약 36.5도의 체온을 매우 뜨겁다고 느끼는데요. 때문에 손에 닿자마자 액체 질소는 순식간에 기화하게 되죠. 그 기화된 질소가 마치 장갑처럼 손을 감싸면서 뒤이어 흘러내리는 액체 질소가 손에 직접 닿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손보다 더 뜨거운 물과 만나면 어떨까요? 뜨거운 물에 세제를 넣고 잘 섞어주는데요. 그리고 액체 질소를 붓자 하얀 거품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환상적인 구름쇼가 펼쳐졌네요. 마치 만화 속 뭉개구름 같은 재미난 과학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체 질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액체 질소가 기화돼서 거품이 생깁니다. 하지만 금세 터져야 할 거품들이 세제 속 계면 활성제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슐리렌으로 보니 주위 공기의 흐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핫클릭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